안녕하세요.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 정성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수요일부터 4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대응이라는 주제로 2021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번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도시의 대응, 미래위기에 대한 회복력 향상 조치, 학습도시 간의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데요. 도시의 글로벌 건강교육에 대한 지식교류를 촉진하고 도시 간 네트워킹 구축 기회와 파트너십을 확장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운영을 보여주었는데요. 덕분에 송도 컨벤시아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4일간 열린 2021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수구, 나아가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 정성용이었습니다. 그럼 안녕!